지금 저한테 궁합을 보시라고 지금 사주를 주셨어요? 누가 본인인지 아시겠죠? 지금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누구 궁합이에요? 저는 딸 궁합을 좀 보고 왔어요. 아, 딸하고 사이 될 사람. 나쁘지 않은데, 조합이. 우선은 얘네 둘이는요, 취향이 잘 맞아요. 이 사이 될 사람 볼것 같으면 허울이 되게 멀쩡해요. 그래요? 멀쩡한데 제가 봤을 엄마 봤을 때, 때는 네 제가 보는 제가 봤을 객관적인 때는 거는 우선 키도 훤칠해 보이고 몸도 좋아 보이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 호감형이야. 여자들이 보면은, 아, 저 사람 핸섬한데 되게 자상한 남자.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하기는 어려워요. 사업을 하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하시는 일이 뭐래요? 사이 될 사람? 개인 사업해? 지금 뭐 조그맣게 뭐 커피숍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없어서 제 딸하고는 그리고, 근데 엄마, 이 친구 되게 자상하고 둘이는 너무 잘 맞아요. 성격도 잘 맞고요.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에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배워서. 애기도 전문직에 직업 확실하죠, 따님이.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둘이서 뭐 딸이 더 벌든 사위자가 더 벌든 금전적인 것은 살아가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궁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궁합에서 중요한 거는 성격 성향인데, 얘네들이 너무 잘 맞아. 그리고 자녀궁도 없지 않아요. 자녀궁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엄마 무슨 이유가 됐는지 몰라도 얘네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이혼수 없이 잘살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자꾸 있잖아. 나는 이 사이 될 사람이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했으니까 제 딸을 만났겠죠. 아니, 그러니까 둘이서 아직 결혼 안한 그렇잖아요. 상태잖아. 예. 그러면은, 난 조금 이상한 게이 사이 될 사람이 식구 같아. 왠지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면, 초면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식구 같거든? 원래 알던 애들이에요? 얘네가? 이 사이 될 사람을 원래 알던 사람이야? 몰라요? 지금 이렇게 상견례 딸아이가 데리고 와서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저는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느낌이 너무 너무 싫다고? 싫어서 지금 엄마가 보러 온 거예요. 점쟁이야? 원래 그렇게 잘 봐? 그래서 제가 보러 온 거잖아요. 아니,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조금 특이한 건, 새 사람인데 나는 새 사람 같지 않고, 원래 알던 사람 같다라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 얘가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격 성향이 기질적으로 폭력성이 있거나, 논팽이는 또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이 친구가 부단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거는 맞거든. 그리고 둘이 새살림 차리는 데 있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둘 중에 하나만 잘 벌어도 되거든. 근데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확실해서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초년부터 유복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머니 가정에 금전이 나쁠 일도 없어요. 그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엄마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딱 하나 무당이 조금 찝찝한 건, 나는 이 사위 될 사람이 인연자가 넘 같지 않다라고 자꾸 나와.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왜 반대하는 거예요? 톡 까놓고 얘기하자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안 나가니까. 어차피 몰라요. 지나가라. 예, 안 나가요. 나는 이 궁합에서 반대할 이유가 제가 없어요. 사실 재혼을 했거든요. 엄마가 재혼? 이 딸아이는 그럼 재혼을 엄마 딸이 아닌 거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엄마랑. 저희 남편의 딸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같이 지금 19층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능력은 되는데 잠자리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바람핀 적 있어요. 설마 그 상대가 지금 사이 될 사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설마? 지금 이 양반이 그래서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구나. 오래 폈어요, 엄마? 이 사람하고는? 잠시요. 저한테 너무 돈적으로 요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만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는 아니었는데 돈을 요구하니까 오래 폈냐고, 잠시가 얼마나?
그러고 지금 얼마 만에 다시 본 거예요? 그일 있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한 6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놀란 건 마찬가지겠다. 놀랬으니까 당연히 제 딸을 안 만나야 되는 건데, 제 딸이 능력도 있고 저희 집에 그래도 먹고는 살만하니까. 사실 그때 당시 이 친구는 형편없었거든요. 그거 뭐 얼굴 등치 빼고는 진짜 형편없었거든요. 엄마 사람이 온기라는 게 있어. 필 때가 있고 쭈구리 망탱일 때가 있거든. 지금은 이 친구한테 37에 관원도 들고 하는 일도 나쁘지 않아요. 커피숍 한다 그랬어요? 그거에서 밥을 못 먹고 살거나 그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 자기 자리 하나하나 챙겨가고 만들어가는 거거든. 사실 엄마의 과거지사만 아니면 원래 얘랑 뭐그 바람났던 그 관계만 6년 전에 그것만 아니면 이 지금 따님하고 이 사이 될 사람하고는요 아무 문제가 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가능하지 아니죠. 엄마가 않겠지? 잘못된 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사이 더 미치고 팔짝 절대 뛰는 거지. 사이 아니 어쨌든 지금 아니에요. 아유. 둘이는 결혼했는데 아유,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안 한다고 뭐 요즘 애들 어찌됐든. 내말 들어? 아, 어쨌든 저놈도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 저랑 같이 아니, 그런 지가 알고 사람인데. 만났냐고 모르고 만났지. 엄마가 아유, 어쨌든. 지금 얘를 보고 깜짝 놀래는 만큼이나 이 사이자 될 사람도 깜짝 놀랬겠구만. 놀랬으니까 당연히 안 만나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결혼까지 할 정도로 나한테 할줄 몰랐어. 엄마. 둘이 헤어져야 돼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그 아저씨를 두고 잠자리 때문에 바람핀 그 자체가 내 과거지사의 내 잘못이지. 어?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 순간에 남편은 모르고 넘어갔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들어 왔네. 어? 그러게요. 엄마가 순간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왜 딸아이가 아파야 되는데? 왜 딸아이가 이별해야 되는데? 아유, 딸은 아직 젊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엄마 이기적인 거지. 아,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지.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외학기는 찢어달라고 왔겠구만.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해.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지금 야, 말이 설명하는 안 거잖아. 되는 거는 네가 지금 이 저기 뭐야 딸아이한테 오픈하는 거는 더더욱 말은 안 되지만 사이한테 가가지고 뭐 빌든지 말든지 얘네들이는 못 헤어져. 얘네들이는 못 헤어지고 엄마가 지금부터 처신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그리고 내가 될까요? 보기에 딱이 사이 될 사람도 오픈할 생각은 없어요. 괜히 어? 둘 갈라놓을 생각 안 하는 게 좋고 엄마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딸 인생을 쪽박차게 만들어? 만들려고 그래. 첫번째 말은 틀렸는데 둘이 같이 잘못한 거죠. 야, 유부녀가 바람난 게 잘못한 거지. 얘는 솔로였잖아. 잘못은 네가 저질러놓은 똥이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왜 딸아이한테 어? 멀쩡한 건 찢어놓으려 그래. 이건 아니지, 엄마. 저희 혼나본 거 아닌데. 아, 누가 혼내고 싶지도 않아. 나도 말 같지도 않아서 하는 소리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 저는 멀쩡하게 사주에도 문제가 없고 궁합에도 문제가 없고 직업이 없는 새끼도 아니고 예전에 무슨 뭐 돈을 요구하고 논팽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과거지사야. 하필이면 너하고의 과거지사야. 근데 네가 유부녀 씨기나 돼가지고 자식 있는 유부녀 씨기나 돼가지고 잠자리에 미쳐가지고 바람나지만 않았어도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오겠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오겠어? 그러면 지금 이 사이 될 사람이 잘못이야? 딸아이가 잘못이야? 과거지사 네 잘못이야.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사이 탓을 해가면서 둘을 갈라놓으래. 엄마가 머릿속에 내 지금 욕 나올 뻔했다. 대가리라고. 머리에 똑바로 박힌 엄마면 부끄러운 줄 알고 어? 헤어지게 하는 거는 엄마 욕심이야. 모르겠어. 다른 사람 다른 무당은 몰라도 이건 말이 안 돼. 얘네들이 너무 괜찮아. 사주 너무 잘 살아. 금전도 너무 괜찮아. 어? 자식 운도 좋아. 응? 하필이면 네가 왜 애들 인생에 고춧가루를 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쥐죽은 듯이 제가 살아. 네가 쥐죽은 듯이만 살면 이 남자애 잊어버리고 산다. 이 남자애 잊어버리고 살아. 어? 얘랑 쇼보 봐.
얘는 준비됐어. 남자애는 준비됐어. 예전에 어릴 때이 사위 될 사람이 철모를 시절에 돈 많은 유부녀가 철이 몰라서 꼬드겨서 너하고 한두 달 그러고 지낸 거 얘한테도 어? 잊고 싶은 과거야. 까마득하게 잊었던 과거가 결혼 앞두고 지 눈앞에 펼쳐지는 얘한테도 황당하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야. 어? 사실상 엄마는 엄마 인생이 억울한 게 아니라 너가 우매하고 네 충동적인 그 순간을 못 넘겨서 애들 인생 망치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안 보고 살면 되죠. 안 보고 알겠습니다. 살기는 씨. 저는 못 보죠. 사이랑 얘기 잘 해보세요. 사이는 밝힐 생각도 없고, 어? 그리고 둘이는 정말 내가 보기에, 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갈라쓸래야 갈라쓸 수가 없어. 갈라쓰게 하잖아? 누구 하나 알아놓어. 죽내 사니 소리나.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된 부분, 과거지사 청산은 사이랑 단둘이 충분히 매듭 지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 응? 엄마만 앞으로 처신 잘하면 얘네 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고, 엄한 짓 하지 말고, 어? 애들 행복하게 잘 도와줘, 옆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